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오늘은 어항의 근황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됩니다. 짜자잔, 이쪽에 있는 녀석은 내 잠자리 유충인데요. 얼굴만 쳐박고 이렇게 엉덩이로 숨을 쉬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 기포 발생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수술을 긴급하게 진행을 한 게 있거든요. 자, 일단 결과물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짜잔, 이렇게 녀석이 헐 벗은 채로 좀, 네, 불쌍하게 변했죠. 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래는 이쪽에서 220V 전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원래 트랜스포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교류 전원이 입력이 되게 되면 이게 지금 검정색 움직이는 거 있죠, 이게 자석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교류 전원이니까 1초에 60Hz로 이렇게 진동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펌프질을 통해서 공기가 요로 지나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는 건데요. 갑자기 보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녀석이 전혀 진동도 없이 조용하게 있는 거네. 무슨 일인고 했더니 갈색깔 흔적이 조금 보이시죠? 네, 녀석이 왠지는 모르겠으나 다 녹이 쓸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인데 그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소선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에나멜선 같은 게 여러 가닥 이렇게 감겨 있는데 그게 녹이 쓸어가지고 아마 절연이 파괴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쇼트가 나가지고 더 이상 내 변압기 역할을 못하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녀석을 이런 식으로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동을 못하게 되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임시적으로 녀석을 좌우로 왔다 갔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가 돼야지 여기서 펌핑이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임시적으로 CD롬에서 추출한 이 그 모터로부터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됐네요. 잠깐 전원을 꺼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 보자, 스펙이 어떻게 되나. 네, 5.9V 입력짜리인, 네, 중국에서 만든 잘 모르겠는, 일단 브러쉬가 있는 그런 모터입니다. 임시적으로 만든 덕분에 공기를 요래 해가지고 이 녀석들한테까지 공기를 전달을 해가지고 임시적으로는, 네, 만들게 됐네요. 근데 아까 님들 소리 들었다시피 진동이 장난 아닙니다. 진동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를 오랫동안 두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당장에는 생물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기포 발생기를 다시 구매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네, 여과기를 조금 바꿨어요. 원래 기포 발생기였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네, 망가져버렸죠. 자꾸 임시방편으로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하나 사오려고 했는데 어디서 구해버렸습니다. 네, 원리는 간단해요. 여기서 밑에서 수류 모터가 지금 안쪽에 지금 라벨 붙어있는데 있죠. 60Hz에 3W짜리라고 하네. 전에 쓰던 거는 2.5W였는데 0.5W만큼 전기세 더 내게 생겼습니다, 제 엔장을. 여튼 이 아래쪽, 아니 안 보이네, 아래쪽 칸막이에, 네, 지금 보이시죠? 그 빈틈에 분진들 같은 거를 약간 필터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위에 다슬기증 색깔이 점점 주황색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지고 있어요, 왠지. 자,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쬐깐한 유충들 보이시죠? 이 녀석이 몇 마리가 제 방에서 우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찍었어야 했는데 못 찍었는데, 일단은, 네, 이상한 날벌레 종류예요. 네, 잠자리도 아니고, 네, 덕분에 제 방에 알 수 없는, 네, 이름은 좀 찾아봐야 되겠죠? 알 수 없는 녀석으로 지금 가득 찼습니다, 이런 젠장. 다행히 모기 유충은 제가 구별할 줄 알아요. 장구벌레라고 하죠. 네, 모기 유충이 아니냐는 질문이 좀 많았었는데 모기 유충은 아닌 건 맞기는 맞아요.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뭔가 장난감 같기도 하고. 네, 꼭 제가 어디서 예전에도 한번 키웠었는데 이렇게 새우를 키운다고 애들한테 말을 하면 그 다 잡아먹어버린다고, 신라면에 끓여먹는다고 애들이 협박을 많이 했었는데. 오, 어디 가니? 그래, 물 밖은
네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아니란다, 뭔가. 네. 그리고 저쪽이 있는 녀석이 암컷. 네. 배에 보이는 엄청난 양의 알들이 보이시죠? 한 5-6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배를 찰랑찰랑찰랑찰랑 하고 있네요. 빨리 새끼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 꼭 이렇게 어항을 세팅하다 보면은 좀 욕심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또 이런 새우를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쁘잖아. 네. 이 날벌레 자식들. 네. 애들이 여기저기 헤엄을 치면서 열심히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응? 뒤에 있는 녀석 엑스트라구만. 정말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구만. 인생을 이렇게 날로 먹다니. 이놈의 시기. 귀엽구만.